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온갖 모형 인형들. 마치 전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원작 그대로를 옮겨놓은 듯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보이고요. 머리카락까지 디테일에 신경 썼습니다. 놀랍죠? 예, 주방에 있는 바로 요겁니다. 알루미늄 포일, 은박지입니다. 모든 작품을 이걸로 만들었다고요? 이게 우리의 전 재산이에요. 물감하고 은박지. 약 20년 가까이 은박지 작품을 만들어온 금손 아들 황태성 씨. 작품을 만들 때마다 설계도는 따로 없고요. 먼저 주물주물해서 뼈대를 만든 후에 점차 살을 붙여나간다고 합니다. 조석과를 전공한 만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봤지만 이 은박지만한 게 없다고 하네요. 만드는데 시간 좀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재료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요거는 굳거나 아니면 말리거나 할 필요도 없고. 별도로 굳히거나 말리는 작업 없이 작품의 형태가 완성됐습니다. 남은 은박지를 치우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모로 아주 장점이 많아 보입니다. 이제 작품의 채색 작업이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아버지가 솜씨를 발휘합니다. 그림 배우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들 덕에 처음이에요. 맞는지 그게 제일 신경 써요. 그래서 아들한테 혼 안 나는 거. 그래도 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걱정과 달리 꼼꼼하게 색을 칠해 나가는데 개묘년을 맞이해 만들어본 토끼입니다. 네,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런데 두 사람이 더 재미있는 작업을 보여주겠다며 방으로 안내하는데요. 최근 열심히 작업 중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좀 익숙한 얼굴이죠? 얘가 선정이 딸이에요. 이분이에요. 민수 나오는 거 만들다가 바로 이게 생각났어요. 이거 만들면 재밌겠다 해서 이렇게 도전해봤어요. 포인트는 입으로 주스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잘 될 것 같아요. 콸콸콸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스가 나올 수 있도록 인형 밑에 수중 모터를 설치한 후에 이제 전원만 연결하면 됩니다. 자, 과연 한번 켜볼까요?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야. 콘센트를 꽂자마자 주스가 나옵니다. 와. 야, 이거 정말 진풍경인데요. 한번 비교해볼까요? 그때 그 장면.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연예인분. 야, 어떡해. 야. 강력한데? 좀 조율을 너무 세다, 너무 세. 좀 조율을 해야 되겠다. 주스를 좀 세게 뿜었네요. 이렇게 재미있는 도전을 통해 작품 세계를 넓혀온 금손 아버지와 아들. 특히 아들 태성 씨에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은박지를 계속 만들면서 은박지 무형문화재에 도전해 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